안녕하세요. 프라트입니다. 원래 이번 주는 포니 모형을 올리려고 했었는데요. 이번 주 중반까지 좀 생업이 바빠서 모형 작업할 만한 시간이 없어서 이번 주는 좀 간단한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근데 모형 작업 붓도색을 하면 이제 작업 후에 붓을 바로바로 닦아놓으면 좋지만 작업이 좀 길어지거나 작업이 좀 피곤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붓이 마른 채로 쌓이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붓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좀 붓이 이렇게 굳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는 붓은 이제 바로바로 작업 후에 세척해 주는 게 좋은데 이렇게 좀 쌓였을 경우에 제가 세척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서 이게 그림 그리는 분들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고 이제 모형 작업 하시는 조금 강한 도료들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그림 그리시는 분이라면 도움이 안 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라카, 에나멜, 우레탄, 아크릴 등등 사용하기 때문에 세척액으로 공업용 신나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철물점에서 파는 공업용 신나를 담아 놓은 용기입니다. 저는 이거 베란다에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가 뭐 가끔 필요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셔야 될 거는 이렇게 그 니트릴 장갑 같은 거를 꼭 끼고 하셔야 이제 손을 보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용기를 하나만 쓰게 되면은 라카 신나를 붓고 이제 붓을 이렇게 세척을 하면 붓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이제 그 바로 다음 붓을 또 세척하기 위해서 이 라카 신나를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작은 거를 하나 더 써줍니다. 이렇게 작은 용기를 하나 더 써주면 여기다가 소량의 라카 신나를 붓고 이렇게 세척을 해주고 다른 붓을 꺼내서 또 세척을 해주면 이 신너가 금방 더러워지죠. 신너를 작은 양을 채우고 세척을 한 다음에 이게 오염되면 또 바로 버리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뭐 분량이 붓이 여러 개 있다 하더라도 이 컵에 반잔 정도의 신너만 있어도 아까 그 정도의 양은 충분히 세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적은 양으로 많은 붓을 세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라카 신너를 이렇게 조금만 붓습니다. 붓을 한 번에 깨끗이 세척하는 것이 아니고 굳어있는 것만 풀어주는 느낌으로만 세척을 합니다. 붓이 만약에 딱딱하다 그러면 힘으로 빡 눌러서 이거를 그 접어버리면 붓이 이제 망가지니까 처음에 좀 이렇게 담가 두시고 어느 정도 약해졌다 싶으면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붓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적당히 이렇게 붓을 풀어주시고요. 아무 통이나에다 이렇게 꽂아주시고요. 다음 붓도 풀어줍니다. 비교적 붓이 깨끗한 편이네요. 여기 보시면 이게 찌꺼기 같은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살짝 공업용 라카 신너가 강하기 때문에 이게 금방 풀어집니다. 근데 이거로도 잘안 풀어지는 경우는 조금 오래 담가 놓으셔야 될것 같고요. 풀어졌습니다. 진짜 드러운 붓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드러운 붓이 없네요. 제가 이게 정말 붓이 들어올 때가 있는데 이 정도는 매우 깨끗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딱딱한 붓들을 풀어준다는 느낌으로만 한번 쭉 닦아줍니다. 붓을 하나씩 깨끗이 씻지 않는다는 게제 방법입니다. 그래서 1차로 풀어줄 때는 신나를 갈지 말고 이렇게 붓이 부드러워지게 해서 세척을 합니다. 이걸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게 너무 이거보다 훨씬 더러울 경우에는 여기다가 한번 버주고 새 신나를 넣어주는 게 좋겠죠. 근데 저는 지금 이게 이 정도면은 초벌로 닦을 때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추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조색 스틱을 신나에 풀어줍니다. 뒷면도. 그다음에 키친 타월로 닦아봅니다.
이렇게 한번 묻히시고 한번 버려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신너를 추가합니다. 이번에 할 거는 이렇게 이제 도료들 요 부분들을 세척해 줄 겁니다. 처음부터 금속 부분 기둥을 닦지 않는 이유는 라카 신너에 좀 불어서 좀 닦기 쉽게 되라고 처음에 신너를 묻혀놓은 상태로 두는 거죠. 무용용 도료로 나온 이런 붓들은 이렇게 검은 나무 부분에 라카 신너가 묻어도 도색이 벗겨지지 않지만 이런 저렴한 미술용 붓들은 이쪽 페인트가 라카 신너에 다 녹아서 지워집니다. 저렴한 붓들도 이제 모형용으로 쓰는데 별 문제는 없지만 이런 부분, 마감 부분이 좀 취약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작은 붓들 여기 닦을 때 주의할 점은 여기 이렇게 닦다가 힘을 줘서 확 이 붓끝을 잡고 이렇게 너무 세게 당기면 붓이 다 망가져 버리니까 이 금속 부분만 잘 닦아주십니다. 네, 잘 닦겠고요. 나중에 이 신너는 요걸 말려서 쓰레기통에 버리시는 게 뭐 아무래도 환경에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신너를 이렇게 보충해 주고요. 이제 헹궈 줍니다. 네, 이러고 이제 그대로 말리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붓이 그렇게 더러운 상태가 아니라서 그냥 이 정도에도 다 됐는데요. 요 헹구는 과정은 한 번씩 더러워지면 뭐 한번 버리고 채우고 또 이렇게 조금씩 소량씩 이렇게 신너를 나눠서 사용하면 신너 낭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덜 닦인 붓인데 이거를 힘을 너무 주지 않고 살살살살살살 이거 나오죠? 이렇게 이제 잡아 뺄 때도 무리한 힘으로 빼는 게 아니고 살짝 살짝만 잡아주면서 닦아냅니다. 네, 이제 묻어나오지가 않네요. 네, 묻어나오는 게 없죠. 닦으면서 좀 덜 닦인 붓들은 티슈를 활용해서 이렇게 살살 닦아줍니다. 얘는 한 번 더 헹궈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따로 두고요. 붓을 자꾸 당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짜주듯이 누르시기만 합니다. 돌려가면서요. 이제 많이 색깔이 어두워졌으니까 새 신도를 추가해주고요. 많은 양을 넣을 필요가 없죠. 컬러가 묻어나오는 게 없습니다. 작은 양을 부어서 닦다가 이게 지저분해지면 큰 통에 버리고 또 새 것을 약간만 추가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이제 효율적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 외에는 뭐 굉장히 상식적인 내용이죠. 이제 붓 너무 잡아당기지 말라는 거.
지금 보시면 요런 거는 모형용 붓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요걸 지우겠다고 제가 이런 공업용 신너를 이렇게 묻혀서 여기다 닦는 순간 여기 페인트가 다 벗겨집니다. 보시면 페인트 벗겨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형용 붓하고 좀 차이가 요런 겁니다. 그래서 요 이제 이런 거는 모형용으로 나온 붓이기 때문에 이쪽에 공업용 신나가 닿아도 이제 이런 식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가장 좀 지저분한 붓이었거든요. 그나마 확실히 어두운 색깔이 좀 많이 나오네요. 드디어 깨끗해졌네요. 꽉 짜도 뭐 더러운 흔적은 없는 걸로 봐서 닦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무 신나는 이렇게. 네, 이거는 이제 창가에서 말린 다음에 종량제 봉투 같은 데 버리시면 환경에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붓이 좀 더 많고 붓이 많이 더러웠을 경우에는 이거보다 신나를 많이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아마 제가 오늘은 그렇게 더러운 붓이 많지가 않네요. 가끔 더러운 붓이 나올 때가 있는데 오늘 내용 간단히 정리하면 붓이 굳었을 때 힘으로 이렇게 쪼개시지 말고 신나에 어느 정도 담가서 이걸 손으로 이렇게 살짝씩 피시라는 겁니다. 이걸 빡 이렇게 하시면 이제 붓이 망가질 수가 있다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용기를 작은 거와 큰 용기를 이렇게 나누어서 소량씩 부어서 닦아내시면 신너의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조금씩 사용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 말입니다. 닦다가 깨끗해지는 붓이 있지만 조금 더 세척해야 될 붓이 있으면 옆으로 빼서 모아놔서 이 세척 작업을 몇 번 더 반복해 주시면 붓 세척이 전반적으로 잘 될 것입니다. 이제 에어브러쉬 도색 작업 중에는 이렇게 처음에 조색하기 위해서 도료를 놓고서 붓으로 이렇게 조색을 하고 이 붓을 놓을 때가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아무데나 놓다가 이렇게 바닥도 좀 지저분해지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항상 신경 쓸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붓도색을 할 때나 이런 이제 붓도색 전용 용기 같은 거 쓰시면은 이렇게 꽂아 놓으면 참 좋거든요. 작업할 때 이렇게 이 도료가 이 묻어 있는 상태에 바닥이 닿으면 이게 항상 묻기 때문에 뭐 티슈를 깐다든지 뭐 아니면 금속으로 된 무언가를 늘상 신경 써야 되는데 이런 용기가 있으면 이렇게 꽂아 놓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왜 처음에 이게 딱딱하게 굳었을 때 딱딱할 때 여기다 놓고서 이렇게 잠깐 기다리는 이게 번거로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용기가 있으면은 신너를 아래 밑에 소량만 이 붓이 잠길 정도로만 신너를 부어주고 이렇게 세워두어서 이 붓끝을 신나에 좀 담가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이런 전용 제품을 사용해도 나쁘진 않으니까 참조되시길 바랍니다. 붓도색 많이 안 하실 거면 사실 뭐 굳이 필요는 없는데 붓도색 또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유용한 제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작은 잔은 그냥 종이 소주컵 같은 종이 일회용 컵을 사용해도 괜찮은데 이런 유리잔을 쓰면은 이제 그 신너에 삭지 않으니까 이제 이런 위스키 잔이나 소주 잔 같은 작은 용기를 사용하시면 또 괜찮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니지만 소소한 그런 팁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